최재형 목사가 이제 국립묘지 안장건만 청탁을 했던 게 아니죠. 통일TV 문제건도 청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 네, 말씀 주신 건으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겠죠. 뭐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네, 목사님이 모르시는 상황도 있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우선.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도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찾아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 조모 과장도 좀 이제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기네들이 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런 좀 곤란함, 난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최재형 목사가 이제 국립묘지 안장건만 청탁을 했던 게 아니죠. 통일TV 문제건도 청탁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시점이 늦은데요. 2023년 7월 19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하는데요. 요 청탁, 그 카카오톡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내가 통일TV 부사장이고 해서 좀 통일TV 건 송출이 중단됐는데 이걸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제 통일TV의 송출을 좀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께서, 영부인께서 좀 힘을 써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죠, 지금. 이게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하면 김건희 여사는 사실 이 카카오톡 상에서는 별다른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인데요. 어떤 부탁이나 곤란한 걸 받으면 자기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곤란한 내용을 쓰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를 알고 자기는 직접 여기에 답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비서들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7월 19일 날 방금 보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청탁을 했더니 이틀 뒤인 7월 19일에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이랑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말씀 주신 건으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겠죠. 뭐 거기도 뭐 여러. 네. 목사님이 모르시는 상황도 있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우선.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도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찾아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필요하면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자료가 엄청 들어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이걸 한번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걸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우선은 좀 정부에서 어쨌든 저희 정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정부에서 그 문제가 있는 점에 한해서만 아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보다 너무 과하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거는 방지해드릴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통화 녹음 파일 들어보셨습니다. 뭐 들으신 것처럼 지금 뭐 조모 과장이랑 최재형 목사의 통화를 보면 처음 통화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모 과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재형 목사가 여러 차례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다 처음에 조모 과장이랑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23년 7월에 있었던 청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청탁이거든요. 여기 보면 조모 과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찾아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공무원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지금 계속 최재형 목사는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알아보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아보기는 하는데 지금 행간을 들어보면 이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 조모 과장도 좀 이제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기네들이 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런 좀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좀 곤란함, 난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우선은
뭐 어쨌든 저희 정부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좀 뭐 들이기는 하는데 너무 과하거나 뭐 이전에 뭐 됐던 거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실상 거절인데 되게 사실상의 거절인데 어렵게 거절을 하죠. 아, 그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저희가 아무튼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뭐 도와드리기는 할 거고 저희 정부가 뭐 한 거니까 뭐 좀 책임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뭐 절차를 무시하긴 어렵고 이 이미 진행된 통일 TV 송출 중단권을 아예 없었던 건으로 완전히 또 그렇게 그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해당 공무원의 그 고뇌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조 과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필요하면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자료가 엄청 들어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잘라서 편집해서 전해드려서 그런데 이 앞에 최재형 목사가 조모 과장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관련 서류들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이 관련 서류를 조모 과장한테 주겠다. 그 서류들을 좀 검토해보고 일을 해결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최정 목사가 부탁을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조 과장이 지금 자료가 이미 엄청 들어와 있다. 이게 뭐냐면 방송사를 그냥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송사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통일TV는 사실상 북한의 뉴스, 북한의 주요한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 통일부, 그 다음에 또 뭐 방통위, 뭐 문체부 이런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협조, 승인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 이 통일TV라는 하나의 이 방송이 그 개국을 해서 송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목사가 요청을 하니까 조모 과장이 이 관련 부처로부터 통일TV와 관련한 서류들을 이미 다 받아서 지금 내가 엄청 보고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도 이걸 검토해보고 다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흔한 얘기로 뺑이 친다고 하죠.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뭐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스크립트로 준비한 내용은 뭐 이 정도고요. 지금 이 오늘 그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거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이 청탁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신이 받은 사적 청탁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민원인들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민원인들과 이 공무원들이 사적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과정이 오늘 제시한 자료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청탁인이었던 김창준 의원까지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는 당연하죠. 영부인이 지금 뭐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부인의 지시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오늘 보신 자료를 그 소개해드린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나름 욕먹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전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했는데 청탁 들어준 게 없지 않냐. 뭐가 문제냐.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전 정부에서 이런 청탁이 있었고 만약에 이전 정권의 영부인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청탁을 알아보라고 했으면 아마 이 한 건 갖고도 탄핵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샤넬이나 디올이라는 명품을 수수한 사건이 아니라 명품을 수수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자신의 부정한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이 오늘 그 전해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